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은 뭘까요? 현대무백스와 솔루엠, 서플러스 글로벌, 기아, 한국콜마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데브시스터즈, 파트론, 서진시스템, 시큐레터, 가비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더 10가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을 실현할까요? 더 가져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주셨는데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 이름 세 글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QR코드를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이 준비한 종목은 현대 무백스를 가져오셨죠. 네. 장투미주님이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라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대 무백스는 사실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기존부터 사우디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하고 그걸 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사업 예, 그리고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공급을 하면서 사우디에서도 방문을 내한을 했었을 때 네이버 사옥을 방문을 하면서 이 현대 무백스가 슈팅이 좀 나왔던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대 그룹주들이 가장 수혜를 봤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발표가 되면서 네. 현대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모습들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글로벌 사업에도 이제 영토를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년부터는 이제 해외 매출 2.4배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5배가 넘는 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장비 분야에까지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 자동화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섹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은 이제 섹터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현대 무백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무백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고요. 데브시스터즈. 이 데브시스터즈가 사실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거래에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져온 건데 지금 올라가서 약간은 지금 그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캐주얼 수요 증가를 또 그 통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신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키런의 그 모험의 탑을 통해서 뭐 이번에 뭐 지스타 2023의 그 전시 부스에서 열릴 예정이긴 한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한 4개 이상의 신작 게임 출시를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달에 지스타 2023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스타 2023에 따른 이슈가 작년에 이제 부각받았을 때 게임즈가 워낙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그 이슈 때문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 13일에 그 제4차 사우디, 그러니까 한국과 사우디 비전 2030 위원
위원회를 좀 개최를 했을 때 사우디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것이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추후에는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른 부분들이 아직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를 말씀드리겠고 지금 접근하신다면 5만 원까지만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5만 원 정도까지 눈높이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뭐 일전에도 솔로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빠지면서 솔로엠은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경신하면서 그리고 고점을 다시 한번 또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 부품 파워 모듈이죠. 파워 모듈이라든지 ESL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는 삼성 전기에서 분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ELS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과 이제 과점 체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솔루엠이 지금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두 번째 2위까지 좀 등극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LS가 연평균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으로 매출이 좀 잘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판매 비중들도 좀 높아지고 있고 판매량도 증가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이제 제품들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솔루엠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에 대한 매출도 나타날 거라고 판단되는 땡.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솔루엠까지 자세하게 종목 설명 들어봤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그 파트론이라는 기업인데 그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 파트론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안테나 등의 그 휴대폰 부품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 만도와 현대모비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매출처의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지만은 결국은 자동차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연계점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자동차 그 용 부품에서 5G 무선기기 그리고 스마트 웨어러블을 통한 사업 고도화 그리고 신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 동사가 전장향 그 전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비중이 2022년 그 11%에서 지금 2023년 17%로 증가를 할 전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 쪽으로도 지금 좀 특화가 되려고 하고 있고 네. 전자담배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9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110% 좀 증가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신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장 센서, 담배 등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2023년 매출이 6천억 원 그리고 전체 매출이 1조 1천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53%가 상반기 때 벌써 다 그 매출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땡! 진행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해보자. 라고 마지막까지 해주셨고요. 파트론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 이쪽에서 이제 1위에 해당되는 이런 기업이에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1위이기 때문에 수요는 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최근에 이제 슈팅이 좀 나오는 구간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제 분쟁들이 좀 계속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제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중국 관련주로 중국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슈팅이 좀 계속 나왔던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플러스 글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여 곳 그리고 4만 대 이상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를 계속 꾸준히 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력이 뭐 근래 몇 년만 한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동안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세계 1위까지 장비를 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TSMC 이런 기업들에게 장비를 받아다가 뭐 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요가 필요한 곳에 또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뭐 어디든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서진 시스템. 이 서진 시스템은 그 통신 및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그 전기 구동장치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부품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통신 반도체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전기 자동차 쪽에 배터리 사업 부분까지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인데 매출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전망으로 예측이 되는 것은 46%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주만 한 것만 해도 한 3,6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수주의 형태가 지금 상반기 때 6월까지 그 올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러한 수주가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남아있으니까 내년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진 시스템은 지금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접근하신다면은 그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2만 원도 좀 도달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래쪽에 지금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6,200원대까지는 그래도 잡고 갈 수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더 모아가시면서 2만 원까지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기아입니다. 기아. 네, 오랜만에 이제 거래소 대형주를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그게요. 네. 이제 정의선 회장이 또 사우디에 가서 또 사우디에다가 생산 공장을 좀 짓겠다라고 좀 말을 했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중동 쪽에도 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뭐 기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작년보다 이제 실적 예상치가 전년보다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거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20, 30% 정도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고 노조하고도 잘 이제 합의에 좀 이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과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 관련된 이런 영향들 때문에 다행히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세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SUV가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그리고 수출량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본다고 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인가요? 예. 이제 이 중고차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는 이런 모습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대형주 기아까지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예, 오히려 저는 조그만 종목 가져왔고요. 네. CQ 레터라는 기업입니다. CQ 레터? 네, CQ 레터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최근에 그 중동 경제 사절단에 좀 포함이 되었었고
있고 또한 이제 사우디만 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카타르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큐레터의 경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계속 IT나 보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쪽에 굉장히 좀 수급 형태나 들어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보안 기업으로서 이번에 사우디와 카타르 같이 좀 동행을 하는데 사우디에서 그 IT 쪽이나 그 보안 메일과 관련된 그룹웨어 쪽에 그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타르 가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동사가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존에 그 국내 보안 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추후에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도 높고 최근에 이제 아까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시큐레터의 경우에는 그 CDR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네. 이 CDR 클라우드가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를 통해서 그 아마존 앱 그 서비스 그 마켓플레이스 통해 좀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공모가가 12,000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시큐레터까지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 한국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거래소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7%가량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이라든지 제약 CMO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OEM 쪽이 강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중국의 우시콜마가 실적이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시콜마의 최대 거래인 이제 미스틴의 호조가 낙수 효과로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스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티몰이라든지 아마존의 이제 선크림 차단제 판매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을 그런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우를 좀 자회사로 완전 자회사를 좀 편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 연우라든지 또 자회사인 이 HK이노엔이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치 상향으로 인해서 한국콜마가 7% 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M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다시 한번 재도약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갑이하고요. 네. 그 아마 저번 그 시간대는 제가 엑스게이트를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오히려 갑이하 쪽으로 가보고 네. 오히려 갑이하 그렇죠. 쪽에서 상승을 하면은 엑스게이트 쪽으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등의 IT 서비스 사업을 융인하고 있는데 2016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인증에 대해서 최고 레벨을 했던 그 레벨을 획득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KINX가 있고 놀멍시멍이라고 있고 엑스게이트를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아마존 S서비스 계속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2027년까지는 계속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KINX에 대해서는 그 국내 데이터 센터 초과 수요의 발생에 따른 시장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X게이트를 통해서 양자 암호화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부각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가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 그 전체적인 제대로 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2030 디지털 미래 혁신 대전에서 그 클라우드 3종을 좀 선보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수제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서도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3종을 통한 수주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비아까지 두 분이 10개, 20개, 20개 종목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전문가님. 네, 한국콜마 6만 원입니다. 한국콜마 네. 6만 원 목표가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네. 반 소장님은요? 네, 가비아입니다. 가비아를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종목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두 종목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